옥스윙을 배우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 오른발 안쪽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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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고 절대 불변의 위치 왼쪽 허벅지 안쪽의 법칙 반드시 샤프트가 이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우리 몸 바디턴 또는 체중이동을 했을 때 공이 정확하게 파워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를 고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공이 가운데 쪽으로 옮겨질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늘 절대 불변의 위치, 절대 불변의 위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가변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레슨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왼쪽 허벅지 안쪽이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에 허벅지 두셔도 됩니다 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캐치해가지고 질문을 주신 겁니다. 아니 무조건 왼쪽 허벅지 안쪽이라고 하더니 오른쪽에 놔도 된다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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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상태에서 샷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바로 빼서 공을 치게 되면 얼마든지 같은 샷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정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공이 오른발 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절대 왼쪽 허벅지 안쪽의 법칙으로 하면 여기에서 회전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약속인 거고 오른발 안쪽에다가 손을 두겠다고 하면 회전이 여기에서 되겠다라는 약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른발 안쪽에다가 손을 두고 회전을 막상 할 때는 여기로 오면 이건 최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셋업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 허벅지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 도는 타이밍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fast가 아니라 early, 더 일찍 돌겠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많이 밀리는 분들은 여기에서 차라리 회전을 시키면 공을 왼쪽으로 감아치기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오른발 안쪽에다가 놨는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둔다면 한참 여기까지 와야지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도는 타이밍이 더뎌져서 푸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옥선생이 시키는 대로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 뒀는데 푸시가 안 나고 완전히 더 푸시가 나서 많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손을 과감하게 안쪽으로 들여서 스윙을 안쪽으로 빼고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는 속도가 훨씬 또 도는 양이 훨씬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다 두면 이 회전을 더디게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두면 회전을 빨리 돌게 해갖고 이른 시간에 돌게 해서 공을 왼쪽으로 감아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최초에 세팅을 해놓은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꼭 왼쪽 허벅지하고 오른쪽 허벅지만 시킬 수 있냐? 아니요. 이 정도로 와도 되죠. 여러분이 지킬 수만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공이 너무 빨리 왼쪽으로 많이 돈다라고 하면 앞쪽으로 밀고 너무 늦게 돈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밀고 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딱 정하고 정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회전이 되게끔 샷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까 전에는 당겨졌고 하나는 밀렸었잖아요. 지금은 완전 센터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옥선생은 사실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옥선생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 오게 되더라고요. 옥스윙을 할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쁜 거의 스트레이트성 푸시 드로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그 위치를 조종하는 것도 옥스윙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